올해 증시가 하락하면서 상반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이 전년 동기보다 110% 급감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862억 손실로 집계됐습니다.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원금 비보장형 ELS의 조기 상환이 감소하고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상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